좀 이렇게 텁텁해서. 근데 이게 또 있으니까 음식 문제 버릴 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좀 약간 싫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먹거든요. 근데 그런 부담이 전혀 없어요. 어떤 음식을 먹어도 둘다 싹싹 비울 수가 있어요. 남자였죠? 네. 그분이 배려해준 거라고 생각 안 해요? 아니에요. 그런 게 아닌데. 여자들 친구도 그런 친구. 여자분들께서 왜 남자 그런 분들 있어요? 이게 좀 외모가 좀 살아계신 분들께서 나는 남자랑 얘기하는 게 편하더라. 여자들이랑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.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난 남자랑 얘기하는 게 편하고 남자친구들이 많아.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. 난 털털해. 라고 얘기하면서. 왜 그런지 알아요? 남자들이 맞춰주니까 그런 거예요. 아니라고 해봐요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이게 남자들이 좀 호감이 있거나 아니면 호감이니까 여자친구로 발전하기까지 안 와도 부모님들이 짜장면 싫다고 합니까? 생선 머리 맛있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. 챙겨주는 거죠. 요거랑 좀 예, 말문이 막히셨는데 예. 요거랑 좀 다른 얘기로 노른자 그 완전히 흰색 프라이 하는 방법 아세요? 예? 노른자 아예 깔끔하게 딱 빼내 노른자만 딱 빼내는 방법. 응? 계란을 이렇게 접시든 컵이든 이렇게 딱 깨서 넣잖아요. 그다음에 페트병을 빈 페트병을 이렇게 구겨서 노른자에 딱 대고 페트병을 피면 노른자만 딱 딸려 올라갑니다. 아, 왜 화제 전환 좀 하게요? 네, 왜 충격받았어요? 그렇습니다. 왜 본인의 그 이기적이었던 역사가 생각이 나나요? 아, 진짜. 아, 그말 무겁지?